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5절부터 7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으로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체험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표, 자신이 세운 그러한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지만은 특별히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마치 무엇에 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뉴욕에서 이 리드모 교회를 크게 하고 있는 이팀 켈러라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다. 참 귀한 정의라 볼수 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6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결국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신이나 진배 없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압도돼서 사는 삶, 여기에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5절 속에 참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와 권능을 포함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권능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이 높아졌다 하는 모든 것은 명예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의 명예가 중요하고 나의 그 상황들, 이익됨과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 가치의 변화, 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예전에는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포기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을 것 같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수없이 많이 그렇게 권면받고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의 그런 헌법들을 보면 건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건이라는 말은 한자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덕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명예를 높이 앞세우고 개인의 것은 그 다음의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캐토릭 신부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 중에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이 이 땅의 세상 법정과 연루돼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 가운데 자제분들이 다 캐토릭 신부와 또한 수녀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약간 세상 법정에 연루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사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를 취하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중심 세워야 되는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포기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정도는 하면 안 되고 뭐 정도는 해도 되고 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신앙생활은 어쩌면 보다 수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욕먹히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우스꽝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신앙적 용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수용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선민의식이지요. 그러나 그가 복음의 깊이를 바로 깨닫고 나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주석하면서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범위는 열방이다. 복음의 범위는 이방까지도 다 포함한다.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 가운데서 이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머리를 이 유생들이나 또 양반들은 자르지 않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잘라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더 독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결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을 고수하는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수용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에 압도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위에서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옹졸하고 우리의 경험과 법칙과 우리의 원함과 이런 쪽으로만 갔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방까지도 포용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삶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한 번역을 살피자면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라고 번역하면 우리의 이해에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자기 공로나 노력, 성취 이런 것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오해를 합니다. 결국 전적인 은혜니까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고 또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신앙적인 깊은 성찰과 깊은 경험을 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모순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복음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더 큰 상황에서 내가 이끌림을 당해서 무언가를 해놓고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노력해야 되느냐, 노력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백이 질문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거기에는 많은 기도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고백할 때에 아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이방을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갑절에 수고를 했지만은 그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크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큰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포기하는 것, 또 우리의 그 전통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에 따르는 그러한 순종, 이 모든 것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